네,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배운 허스트로크를 가지고 창밖을 보라를 한번 같이 연주해 보겠습니다. 준비하시고요. 1, 2, 3, 4. 이렇게 왼손을 먼저 맞고 8비트가 다 되신 다음에는 이제 음악에 맞춰서 빰빠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여울이 왔다 이렇게 연주하실 수 있고요. 저희가 나비야도 배웠었는데 나비야도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연주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허스트로크도 잘 연습을 해주시고요. 왼손에는 B7도 잘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 노래에서 어려운 거는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 할 때 D코드에서 B7 오는 게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한 번에 옮겨잡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D코드 B7, D코드 B7 이런 식으로 해서 창밖을 보라를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